다은아. 오빠 뭐야? 왜? 왜 이렇게 SNS에서 다른 여자들한테 좋아요를 누르고 다녀? 아니 이거는 그냥 SNS 친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. SNS 친구? 응. 근데 굳이 비키니 사진에 왜 이렇게 누르는데? 아니 그냥 이제 친구니까 눌러준 거야. 어우 됐어. 이렇게 다른 여자들한테 좋아요 누를 거면 나 왜 만나? 걔네도 만나. 헤어져. 뭘 헤어져! 소라빵 먹을래? 나 쌈뭉동 사는 정봉이.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SNS 그 사진에 그 좋아요 눌러서 지금 삐진 거 아니야? 네. 그걸 왜 삐지는 거야? 우리 남자들이 왜 다른 여자 SNS 막 비키니 사진 이런 거에 좋아요 막 어? 이쁜 막 운동하는 사진 이런 거에 좋아요 왜 눌러? 왜 눌러? 좋으니까. 좋으니까 누르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여자친구가 막 비키니 사진 막 SNS에 올리잖아? 그러면은 좋아요 잘 안 눌러요. 우리가 그거 왜 여자친구 거는 비키니 사진 좋아요 잘 안 눌러? 어? 뭐라고? 남들이 볼까 봐? 옆에 여자친구야? 안 봐. 야, 안 봐. 야, 껴들지 마. 내 호흡 왜 끊어? 냅둬. 나한테 냅둬.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중에서 SNS에 막 비키니 사진 모르는 여자 비키니 사진 이런 거 있는데 좋아요 안 누르는 남자 어딨어? 나는 그런 거 봐도 나는 모르는 여자면 좋아요 안 눌러요 하시는 분 있어요? 어? 있어? 안 눌러? 진짜 안 눌러? 어? 기뻐요가 어디 있는데 너? 기뻐요가 어디 있는데? 너네 왜 자꾸 너랑 왜 이 코너 같이 만들어 가려고 그래? 어? 야 나도 기본적인 대본을 외우고 온 사람인데 왜 만들어 가냐고? 어? 네가 더 쓰레기야! 먹어보자! 야 하나 먹고 넉좀 넉! 돼지 먹고 넉좀 넉좀 닭고기 먹고 넉좀 넉! 바다 먹고 넉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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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좀! 좋아요 왜 누르는 거야? 모르는 여자들한테 왜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? 어? 여자친구 아닌 사람한테 왜 좋아요 왜 누르는 거야? 왜 줘라 개근데? 날 봐! 내 눈을 봐! 왜 눌러? 안 눌러? 왜 눌러요? 눈치 왜 봐요? 눌렀으니까 눈치 봤네? 왜 눌러요? 왜 누릅니까? SNS 안 해요? 이게 더 이상한 거야! SNS를 왜 안 해? 그냥 여자친구가 의심할 거리를 안 만드는 거지.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. 정말 SNS를 안 할까? 못하게요? 왜 못하게요? 여자친구 왜 못하게요? 한번 걸렸죠? 그죠? 솔직히 말해봐. 한번 걸렸죠? 어? 왜 못하게요? 하는 거 한번 봤죠? 거봐! 뭐가 있었으니까. 어? 그러니까 그거 그냥 만회하려고 오늘 코빅 일찍부터 왔네, 보려고. 어, 이 사람아. 근데 남성분들이 이 여자 예쁘다고 해서 막 좋아요 누르고 하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어. 여성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린 적 있어요? 다 손 댑니다. 솔직히 그렇잖아요. 남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. 자, 제시카 고메즈 알죠? 진짜 몸매가 이렇게 좋아요? 아니야. 어? 실제 근데 포토샵으로 만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어, 진짜? 장난 아닙니다. 이거 만들 수 있어요. 더 무서운 거 보여줘요? 자, 누구예요? 나예요, 나. 어? 내가 40kg 정도는 내가 빼줄 수 있다고. 이게 아줌마? 나! 이게 언제 만든 건데요? 어제! 어제요? 어제 만든 거 아니에요? 이게 어제라고? 어! 하루 동안 뭘 처먹은 거야? 어? 남자들 여자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남자들도 요즘 포토샵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냥 안 올리더라고. 어? 잘생겼죠? 어, 누구예요? 누굴 것 같아요? 몰라요. 현빈. 정용돈이에요. 어! 어! 봐봐요. 남자들 이런 거 보고 나서 근데 여자들은 도대체 왜 좋아요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? 여자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. 자, 남자가 SNS에서 찾는 사람 3위 친구. 통상 찾을 수 있어요. 두 번째 2위 엄마. 호감 가는 이성. 자, 1위 뭘까요? 첫사랑? 헤어진 연인.
이런 걸 찾고 앉았으니까 여자들이 불안하고 열받아가지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SNS를 하면은 전 여자친구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. 그걸 왜 보고 앉았어? 나보다 더 잘 살면 약 오르니까.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솔직히 모르는 여자들 막 좋아요 누르는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. 왜? 이쁜 사진을 좋아요 누르면 내 친구들하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야. 그래, 그 친구들도 보고 내 여자친구도 보면 어떡할 거야. 여자친구도 볼 수 있잖아. 여자친구 보라고 좋아요 누르는 거야. 어머머머머. 여자친구도 좀 보고 자극 좀 받아가지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좀 언제까지 다이어트 하나 그러고 살 거야? 야. 지금 이런 애들이 맨날 SNS에 샐러드 사진 올리고 닭가슴살 사진 올린 다음에 저녁에 비빔밥 비벼 먹는 애들. 맞잖아. 양푼 비빔밥 밤에 먹어도 살 안 쪄. 왜요? 즐겁게 먹는 건 0칼로리야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지. 그리고 난 여자들 SNS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들끼리 서로 막 좋아요 눌러줘. 별로 좋아요 할 거 아닌데 막 좋아요 눌러주고 있어. 요즘은 좋아요도 막 품마치한데 품마치. 우정으로 막 눌러주는 거야. 여자들이 여자 거에다가 왜 좋아요 눌러? 이런 거에 왜 좋아요 누르는 거야? 귀엽잖아. 수지, 귀여우니까 눌러주는 이렇게 거지. 이렇게 쭉 내밀었는데 이렇게? 응, 귀엽잖아. 그래 수지는 뭐 이렇게 셀카 찍어서 귀여워. 그러면은 이거는 입술 쭉 내밀고 이거는 왜 좋아요 누르는 거야 이거? 귀엽네. 귀여워. 봐봐,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 다 여자야. 왜 니들끼리 이게 귀엽다고 그가? 이러니까 이제 모나리자도 이렇게 입술 쭉 내밀고 이렇게 사진 올라가. 진짜. 심지어는 이뻐 보려고 고양이도 이렇게 입술 쭉 내밀고 찍어. 이거 왜 그러는 거냐고. 그리고 여자들은 나는 이해한 게 맨날 셀카 찍으면은 얼굴을 셀카하면 얼굴을 놔야 된다. 맨날 이렇게.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왜 하는 거야? 이거 왜 하는 거야? 이렇게 왜 찍는 거야? 그럼 왜 찍는 거야? 이거 왜 찍는 거야? 이거 왜 하는 거야? 어? 아 이게 좀 모자란 부분 이렇게 가리려고? 아 그러려고? 아 좀 못생긴 부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찍으면 살라고? 그렇지 이렇게 좀 작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이렇게 찍어야지. 에이 이러고 찍던가 이러고 찍던가 진짜. 이러고 찍던가? 야 진짜 어? 사람아 좋아? 속이 시원해? 이제부터는 이 코너 볼 때 내가 돌을 하나씩 다 줄 거야. 마음에 안 들면 던지게 아주 그냥 열받네 아주 그냥. 어? 우리가 솔직히 남자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해요? 안 해. 우린 마음 보잖아. 우린 마음 해주는 거 씀씀이야. 씀씀이는 아니지? 그렇지. 외모 안 따지는데 남자들은 외모 보잖아. 그러니까 우리도 더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해서. 그래 안 그래요? 그래. 뭐 이런 거 가지고 난리를 쳐. 이 주둥이 내 주둥이 못 내밀어 내가? 됐어. 여자들은 좋아요 눌러. 누르긴 하는데 거기서 끝이야. 근데 남자들은 좋아요만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? 어? 밤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냅니다. 카톡 보내요. 자기야 뭐해? 답장이 안 와. 봤는데 일도 안 없어져. 자나 보다. 나도 SNS는 하다가 자야 되겠다. 봤는데 어떻게 돼 있어? 남자친구 페북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. 이 초록색깔 지금 접속 중이야. 내 카톡이 여기 분명히 떴을 텐데 이거를 모르는 척하고 지금 SNS를 하고 있어. 그래 너 그래 하고서 들어가서 보면 어때? 다른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거야. 심지어 이 여자도 방금 올렸는데 방금 좋아요를 누른 거야. 여기에 내 카톡이 떴을 텐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이걸 하고 있었던 거야 이놈들이.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내 카톡을 읽게 하는 방법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? 아는 사람 있으세요? 응? 그렇지 바로 정답 그거야. 자기야 이거 뭐야? 보냅니다.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사진을 한 장 보냅니다. 미리 보기로 글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은 확인을 못합니다. 남자 궁금해. 뭐가 걸렸나? 와 뭐지? 이게 뭐야? 사진 보낼 게 뭐가 있지? 생각하다가 궁금하면은 눌러서 봅니다. 그럼 어때요? 여자친구 더 열받아. 안 보다가 이 사진 궁금해서 봐? 이놈의 자식을 그냥 가서 그냥 좁혀? 어? 열이 받는다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간섭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줌마 무슨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뭐 24시간 여자친구랑만 연락하는 건 아니잖아요. 해야지 우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. 사생활이 그리고 없지. 내가 모르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칙 좋아요 눌러 댓글도 달아주고 계속 이렇게 그럼 어느 순간 그 여자도 내 SNS에 와서 좋아요를 딱 눌러준단 말이야. 그렇지. 그럼 뭐야 그린라이트인 거지. 그린라이트야. 그때 쪽지를 툭 보내봐. 그러면 딱 답이 와. 그러면 쪽지 보냈다가 연락처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좀 만남 좀 갖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사귀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이렇게 인맥 넓혀가는 거 아니야. 아니, 그게... 그러니까 SNS 아니야. SNS가 뭐의 약자야? 썸앤썸의 약자 아니야? 어머 SNS가 썸앤썸의 약자라고? 그래 그러니까 다 SNS라는 거지. 썸 타라고 썸앤썸. 진짜 정말. 아니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썸 타. 그럼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뭐가 되냐고. 전 여친이 되는 거지. 야 진짜. 자 여성 여러분
여러분들 듣지 마시고요. 제 얘기 들으세요. 남자친구가 어디에 좋아요를 눌렀는지만 봐도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동료든 후배든 친구건 뭐건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건 말이에요.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. 관심이 있는 거예요. 남자들 귀찮은 거 딱 싫어하잖아요. 올려, 되게 스피드하게 올리다가 어? 잠깐만, 괜찮은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. 다시 내립니다. 이? 다시 내려요. 그죠? 맞아 맞아 해요. 이? 여자 지금 못 봤죠? 나 맞아 맞아 하는 거 봤어. 두 번째 줄 그거 봐. 봐. 두 번째 줄. 나는 다 집어. 내가 외롭기 때문에 니들 갈라놓는 건 나 아무것도 아니야. 자, 분명히 약간 요런 스피드야. 쓱쓱 올리다 잠깐만. 괜찮았어? 다시 내려. 봐, 보고 괜찮으면 좋아요까지. 이 세 단계를 귀찮은데 왜 해?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건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. 남자친구가 강아지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. 왜? 그렇지! 강아지 주인이 겁나 이쁜 거야. 어떻게 알았어? 이거는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. 뭐야?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모든 음식 사진이든 강아지 사진 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건 거야. 이게 가장 위험한 건 거야. 맞춘 여자들 많죠? 걸린 남자도 그만큼 많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내 남자친구는 좋아요도 안 누르고 SNS 자체를 좀 안 해요. 있긴 있는데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? 좋아요 안 누른다. 내 남자친구는 안 한다. 안 해요? 안 하세요? 자, 이런 분들 안심하지 마세요. 계정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.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야, 이러면 또 몇 명 헤어질 것 같은데. 자, 여러분 인스타 있죠? 인스타 말이죠? 연락처를요 연동시켜 놓잖아요. 연락처 목록을 연동시켜 놓으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정이 몇 개인지가 뜹니다. 두 개면 두 개, 한 개면 한 개가 떠요. 자, 남자친구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세요. 왜? 이거 안 줘도 이상한 거야. 줘요? 주면 어디 가느냐? 야, 지금 남자들 나 얼마나 싫어할까 나를. 자, 남자친구 거 들어가세요. 옵션에 가면요 회원님이 좋아한 게시물이 있습니다. 요거 누르시면 뭐가 뜨느냐, 이 남자가 좋아요를 누른 사진들이 다 뜹니다. 자, 여기 끝인 거 같죠? 방금 좋아요를 눌린 것부터 올리면 계속 나옵니다. 자, 올리다가 겹치는 여자가 3번, 4번, 5번, 6번 나와, 그 여자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. 난 좋아요. 여러분들이 웃지 않아도 좋아요. 공감을 하고 니들이 헤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계절을 열심히 할 거야.